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여러분. 여기 울산시 북구 무령동인데요. 네, 정자 바닷가 거의 차량으로 뭐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 좋고 평수 좋고 예 주변에 그린벨트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나왔어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와 있습니다. 길도 잘 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구독과 좋아요, 알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예,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이 궁금하셨다.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매물 접수받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즐거운 부동산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면서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울산광역시 북구 무령동입니다. 지목 전으로 되어 있고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면적 같은 경우는요, 641.9평입니다. 약 뭐 642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도로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 물고 있습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뒤에 물소리가 정말 좋아요. 아, 여기 물, 자, 이렇게 앞쪽으로 천이 이렇게 쫙 흐릅니다. 물이. 흘러가고 이런 내려가는데 좋다. 예.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자, 나름 여기 사거리 코너입니다. 코너 땅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땅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 집 앞쪽부터 시작하고 쭉 전부 답니다. 이렇게 자 지시봉 나갑니다. 잘 보고 계세요. 자, 여기 그냥 그물로 쳐놨죠. 그 뒤쪽으로 해갖고 저 대나무 보이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 뒤쪽까지도 더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저쪽에 큰 나무 밑에 예, 조그맣게 농막 비스무리하게 지어놨는데 저거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래갖고 이쪽 앞쪽으로 해갖고 전부 다 포함한 땅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을 이렇게 잘 물고 있어요. 보이시죠? 예, 그리고 보통 이쪽에 들어오면 잘 안 터지고 핸드폰 그런데 여기 잘 터집니다. 기지국도 다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고 길도 좋습니다. 큰 차 다 들어오게 되어 있고 전봇대 바로 있기 때문에 뭐 전기 넣고 뭐 그냥 농막 넣고 쓰는 거는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두 분이서 마음 맞추셔서 같이 사셔가지고 집을 널찍하게 지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단차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예, 한 30전 조금 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땅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예, 지금 현재 묵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농사를 짓지 않고 이래갖고 풀이 한그 자라 있는데 예, 여러분들 구입하셔가지고 예, 울산하고 시내하고 위치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요. 뭐 주말 농장 그렇지 않으면은 전원생활 하기에 좋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땅값이요 여러분들 되게 비싸요.
근데 이게 비싼 게 아니고 이게 기본 시세입니다, 여러분들. 이쪽에 다 그린벨트고 집 지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단차가 전혀 없습니다. 차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단차가 전혀 없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나름 이 동네가 시골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차가 많이 지나다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요 부분이 좀 애매해요. 요거 지금 농막이 요거 주인분한테 정확하게 물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상담 전화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단차가 조금 있어요. 이게 단차 위로 올려갖고 여기 부분에 요 지어놨는데 예, 요 부분은 정확하게 물어보고 나서 확실하게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 뭐 양지 바르고 볕도 좋고요. 바닷가까지도 위치도 가깝고. 예, 울산 시내까지도 뭐 출퇴근이 당연히 가능한 위치의 토지이기 때문에 평수가 진짜로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예. 뒤에 대나무가 약간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대나무 약간 속관해갖고 뒤쪽으로 좀 밀어 넣어야겠네요. 내 땅을 잡아먹고 있으니까. 예,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토지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옆쪽으로 물도 깨끗하게 시원하게 흐르고요. 뒤쪽으로는 이렇게 산이 조그막 나지막한 야산이 뒤에 딱 되어 있고 예, 볕도 잘 들어오고 위치도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울 이렇게 흐르는 길 잘 물고 있는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요 주저 말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